할렐루야. 다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2015년도 교회학교 헌신예배 1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두 힘차게 내 영혼아 성령으로 행복하자 세 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행복하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행복하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행복하자. 이번 헌신 기간을 통하여 우리 친구들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우리 이 시간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실 때 큰 목소리로, 혹시 앉아서 하실 분들은 하시지만 일어나시는 분들은 일어나서 하시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난 주님 사랑해.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영원히 찬양해.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남들이 날 걸어 뭐라고 말해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성도님들께 부르실 때 우리의 모든 대답은 하나일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를 들어 사용하소서.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신행동을
방과 지도의 신의 방과 전도의 빛을 주사 착한 사람 바라봐 이들의 모습처럼 어떠세요? 손흥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의 미래가 밝게 느껴지시나요?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힘이 느껴지시나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들 10년 가운데 굳건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친구들을 향하여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라고 물으실 때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은 단 한 영혼도 주저함 없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세상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그 고백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같이 하기 원합니다. 내게 귀한 것 무엇이 있나 내게 소중한 것 무엇이 있나 그 누구에게도 줄 수 없는 그것은 내게는
예수여 한번 외치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